원주 중앙선 복선 전철이 개통하면서 폐선이 된 도심철도 구간이 관광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따리굴 일대에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4D 관광 시설이 운영되고 옛 철길을 따라 관광 열차도 운행합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타지 세상에 들어와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터널 미술관. 터널을 LED로 무한 확장한 수족관. 원주시가 소금산 글랜드밸리와 함께 원주 관광을 이끌 쌍두마차로 내세운 금빛 따리굴입니다. 옛 중앙선 폐선인 따리굴 일대 2km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4D 관광시설을 도입합니다. 사업은 국내 최초고요. 실제로 관람객이 그 안에서 주인공이 돼서 몰입형을 하는 그런 워크스토리 형태의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관광도시 원주시대를 열 프로젝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주시는 폐선된 옛 중앙선 방곡역부터 치항역까지 7.8km 구간에 관광열차를 운행하기로 하고 열차와 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객실 3개, 300명을 태울 수 있는 열차 2편이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관광열차가 지나는 옛 중앙선 폐선 주변 관광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방곡역 일대 9만 8천여 제곱미터에는 공원과 수목원 등 철도 역사와 문화를 담은 감성 테마파크가 들어서고 금대리 일대 7만여 제곱미터에는 IT 기술을 활용한 VR 체험과 미디어 아트, 숲속 탐방길이 조성됩니다. 금년 즉시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가능한 임기 내에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주시는 폐철도 구간의 관광 수요에 대비해 치악산 금대지구와 방곡역 주변에 모두 1,500대 규모의 주차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조기현입니다.